자, 다시 돌아온 씨름 경기장. 이번 대회에는 커티스 말고도 6개 나라에서 50여 명의 외국 씨름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몽골. I'm from Mongolia. Spain. Russia. Good. 자, 이번에는 많은 플래시백과 꼭두리 갈 것 같은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미국의 짠슨 커티스 참사다. 바로 2m33cm의 키를 자랑하는 커티스 존슨. 와, 농구장 같아요, 갑자기. 필살기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무게로 누르는군요. 채 역시 커티스가 뒤로 넘어갑니다. It's a very exciting sport. It's very quick.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커티스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사포를 잡습니다. 준비. 아, 땀 흘리는 모습 봐요. 힘 들어가죠. 네. 오케이. 자, 10년의 운동 키가 180이에요. 네. 자, 하늘에도 몸빛이 크게 나지만 선수 대결. Difficult. It's not easy. It's not easy. Why? Because it's about balance and technique. So more practice, more practice, more practice. No sport is easy that requires technique or skill. 저는 커티스의 어마어마한 몸집. 결국 제대로 기술한 거 보고 이거 골판에 넘어졌습니다. 사실 존슨을 보면 농구가 먼저 떠오르죠. 이게 존슨 선수가 사실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발목 부상으로 그만둬야 했고요.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씨름 농구 이상으로 그에게 열정. 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두 선수 모두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지요. 자, 보시죠. 3년간 갈고 닦은 심정에 모두 쏟아낸 커티스 결국 밀어치기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자, 승리를 맛본 이 순간. China Johnson, I want to be a China Johnson. China Johnson. 씨름은 내 운명, 모래판의 거인 커티스 존슨. 차라 장사가 되겠다는 그 큰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초면을 사면 했는데.